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오늘도 고향집 꽃밭에 온것 같은 그렇게 정이 느껴지는 이곳, 산들 야생화에 왔습니다. 산들 사장님만의 특별한 솜씨, 특별한 수제합은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고님들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소다맘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산들 사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화분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화분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화분은 소개해드릴 화분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화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화분인지 궁금하시죠?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들도 지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이제 화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화분 보세요. 신발 화분이에요. 신발 화분을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신발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다 각자 달라요. 신발이 다 다른데 요게 지금 1번이에요. 1번인데 요 사이즈가 제일 커요. 지금 신발 화분들 중에서 이거는 어른용 목화인가 봐요. 진짜 되게 크거든요. 종이컵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종이컵에 비교했을 때 화분이 이렇게 크거든요. 제일 큰 화분인데 요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거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신발 화분 봤지만 이렇게 요거는 지금 운동화 끈을 맸어요. 이렇게 운동화 끈을 이렇게 매놓으신 거예요. 이 실제 운동화 끈이에요. 그리고 신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운동화 진짜 섬세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뭐 신발 굽이 다 있어요. 굽 그냥 빙자가 아니라 요렇게 굽. 요렇게 굽이 있으니까 얘네들 여기다 하초를 어떤 식물을 심더라도 통풍은 진짜 여기 완전히 바람구멍이 요렇게 그런 거를 또 살리신 건지 아니면 굽을 살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굽이 있음으로 해서 통풍도 아주 잘될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신발 같죠? 제가 하나 신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진짜로 신발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뒤태는 이렇게. 뒤에도 진짜 굉장히 섬세하시죠? 여기 산들. 산들이라고 적어 놓으신 거죠, 사장님? 여기 뒤에. 여기 로고. 사장님만의 그 로고 아니에요? 산들이에요, 산들. 예, 산들, 예,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장님만의,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신발 되게 멋지죠? 그러고, 이렇게 신발이, 여기 속에 한번 보실까요? 속에 보면, 저도 이게 물구멍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저 속에도 이렇게 두 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이 신발이, 사이즈 한번 말씀드릴게요. 높이는, 18cm, 길이는 이렇게 발바닥 그 사이즈로 한 거예요. 길이는 21, 여기 레이경 사이즈는 11. 그래서 가격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인데, 요게 지금 세트로 되어 있어요. 벌로. 그러니까 한 디자인당 두 개씩 되어 있는데, 네, 요렇게, 요 디자인에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도 수작업이다 보니까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색깔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세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다가 식물을 심지 않아도 요 자체로도 그냥 굉장한 작품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님들께서 보시고 요거 세트를 구입하면 좋겠다 하시면 요거는 세트로 하실 경우 요거는 15만 원에 드린대요. 하나는 18만 원, 아니야. 한 개당 8만 원인데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15만 원에 해드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1번 화분 보여드렸습니다. 화분 진짜 예쁘죠? 1번 하나는 8만 원, 세트 구입 시 15만 원입니다. 1번입니다. 자, 요거는 2번입니다. 2번. 2번 화분도 우리 사장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발 화분은 정말, 만들기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분들도 보면 신발 화분, 봤지만 신발 화분은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이렇게 뒤에 산들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이렇게 굽을 살려주셨네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좀 목이 긴, 목이 좀 길어요. 근데 진짜 멋있게 생겼죠? 요것도 요렇게 운동화 끈으로 이렇게 또 장식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 진짜. 요렇게, 속에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물구멍이 두 개예요? 아, 발이 적은데 요것도 두 개 하셨어요? 아, 신발을 다 두 개 구멍을 하셨군요. 아, 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 네네. 예, 제가 하나가 안 보여서 그랬더니 이렇게 밑에를 보여주시네요.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높이가 굉장히 높게 보이죠? 발은 적은데, 분 한번 사이즈가 높이는 16cm. 요렇게. 근데, 아, 요거 한번 또 중요한 거. 요 보실래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지퍼를 달아 놓으셨어요. 지퍼. 요게 지퍼예요. 이렇게. 아, 요런 것까지. 아,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지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 요 신발 그래서 높이는 16cm고 길이는 발바닥 길이는 16cm. 내경 요 사이즈가 10cm예요. 여기 입이 되게 크죠? 그래서 여기 종이컵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2번은 가격이 7만원입니다. 7만원. 7만원. 요것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세트는 13만원. 개당 한 개를 구입하시면 7만원이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13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진짜 이거 가격 굉장히 착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 놓는 것보다 이렇게 한 세트 갖다 놓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식물을 안 심어도 이 자체로 이렇게 장식해 놓으면 신발 하부는 장식해 놔도 굉장히 멋있죠? 가격은 개당 하나는 7만원, 세트로 구입 시 13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 3번은 컬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무슨 색이죠? 군인 아저씨 워커 색깔? 요즘엔 다 검정이더라고요. 요렇게 카키색인 것도 같고, 요렇게 뒤에는, 요렇게 산들 로고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굽을 다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적으로, 화분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이렇게 끈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진짜 그냥 이게 끈으로 진짜 묶어놓은 듯한 그런 입체감이 있어요. 정말 솜씨 대단하세요, 사장님 솜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요것도 신발 화분입니다. 요거 속에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는 물구멍 이렇게 하나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렇게 굽이 있어서 통풍은 뭐. 통풍은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종이컵을 올려놨을 때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요. 높이가 14cm, 바닥 길이가 19cm, 그리고 여기 내경이 10cm. 그래서 요거 가격은 7만원입니다. 7만원. 3번 7만원이고요. 요것도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면 13만원. 요거는 13만원이에요. 하나는 7만원, 세트로 구입하면 13만원입니다. 아, 정말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서로 컬러가 약간 차이는 있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화분이에요. 같은 듯 하지만 서로 약간씩 다 다르기도 하고 모양도 쫙 약간 요렇게 요런 모양도 있고 요 아주 매끈하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3번 7만원, 세트 13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아, 4번은 뭔가 좀 다르죠? 요렇게, 화분을 요거는 화초를 이렇게 두 군데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죠? 신발 화분인데, 이렇게 식물을 두 개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기다가 뭐, 제일 요 큰 데에는 야생화를 심고, 여기 앞에는 좀 작은, 다육이를 심고, 그래도 아주 그런 한 쌍을 심어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야생화는 물을 좋아하고 다육이는 물을 싫어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요 속에 한번 보실래요? 요 속에 이렇게 또 칸막이를 해놓으셨어요. 요 분은 요 분대로 뭐 다른 걸 심을 수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를 심어도 아주 완벽하게
칸막이를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이 모양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사장님은 굽을 다 살려 놓으셨어요. 이렇게 굽이 다 되어 있어서 통풍은 아주 잘 되겠고, 이렇게 산들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뒤에 이렇게 생겼고 신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신발이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것도 종이컵을 한번 놓고 사이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고요. 높이는 13cm, 바닥 길이는 20cm, 요 내경 사이즈는 요것도 10cm입니다. 요건 10cm고 여기는 네, 여기 앞에 사이즈는 7cm. 이렇게 내경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 가격이 5만 원. 요게 한 개 구입하시면 5만 원인데요.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9만 원에 드립니다. 하나는 5만 원, 세트로 구입하시면 9만 원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요 신발도 진짜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화분인 걸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 신발 화분. 요거는 이렇게 흰색 아주 낡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신발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운동화. 워커 같은 거 터지면 이렇게 요런 모양이 생기잖아요. 정말 터진 부분도 정말 너무 멋있게 잘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진짜 요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또 굽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진짜 멋있다. 다 하나같이 다 욕심이 나는 신발 화분입니다. 이것도 뒤에 산들 로고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이즈 종이컵 한번 올려볼까요? 요거는 조금 작은 듯한 그런 신발 화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겼고요. 높이가 12cm, 발바닥 길이가 18cm, 내경 사이즈가 8cm입니다. 요거는 한 개 구입 시 요거는 4만 원이고요. 이렇게 또 요것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요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요거는 7만 원입니다. 한 개에 4만 원, 세트로 구입하시면 7만 원. 요거는 보세요. 요 틀리잖아요. 여기는 확실하게 터졌고 여기는 아직 덜 터진 신발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5번은 가격이 4만 원, 세트로 구입하시면 7만 원입니다. 가격 진짜 착합니다. 6번입니다. 6번. 6번 진짜 신발 또 너무 귀엽죠. 신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미니 조그만 아직 꼬맹이 신발을 또 이렇게 붙여 놓으셨네요. 정말 우리 사장님 그 요 신발 화분 만드는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한 듯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너무 귀엽죠. 귀여운 신발 여기도 운동화 끈 얘는 운동화 끈은 매지 않았네요. 운동화 끈은 매지 않았지만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렇게 멋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컬러도 아주 특이하게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장님 이렇게 굽을 또 이렇게 굽을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옆에도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진짜 정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속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이렇게 생겼고. 조금 작지만 그래도 요거는 물구멍을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지금 조금 작은 듯 하지만 종이컵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고요. 높이가 10cm, 발바닥 길이가 17cm, 내경 사이즈는 8cm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요 자체로만 있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와, 가격 진짜 착하게 드리네요. 5만 원인데 요것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네,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한 켤레라 그러죠. 신발 한 켤레라 그러죠. 한 켤레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보다 둘을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셔서 놓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한 개 구입 시 5만 원, 세트로 구입하시면 9만 원입니다. 와, 진짜 사장님 굉장히 인심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죠? 가격 진짜 착하죠? 하나 5만 원, 세트 9만 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 화분. 요거는 또 갈색 신발인데 신발이 굉장히 오래됐나 봐요. 요 앞에가 다 터졌어요. 그죠? 요런 것까지 살려 놓으셨는데 색깔 진짜 예쁘네요. 요거 진짜 와, 어쩜 이렇게 색깔이 진짜 예쁜데요. 요것도 요거 한번 보세요. 굽
이것도 굽을 이렇게 살려 놓으셨고, 뒤에 이렇게 생겼고, 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종이컵 한번 비교해 놓을게요. 이렇게 종이컵 사이즈랑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높이는 11cm, 길이는 17cm, 요 내경 사이즈는 8c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7번 가격은,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세트로 구입하시면,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7만원입니다. 7만원에 이렇게 세트로 드리고요. 하나로 구입하시면 4만원입니다. 7번 4만원 세트는 7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 8번 신발도, 요 색깔 보세요. 색깔이 어쩜 이런 색이 나는지, 하나하나 화분 볼 때마다 진짜 색깔이 독특해서, 요런 컬러의 신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요 사장님만의 요런, 특허를 사장님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사장님만 낼 수 있는 요런 컬러인 듯 합니다. 아, 운동화끈도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 진짜 운동화끈이 이렇게 있는 듯한 요런 모습인데요. 요거는 지금 8번이에요. 크기는, 종이컵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종이컵보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높이는 12cm, 발바닥 길이는 17cm,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8cm입니다. 요거는 8번은 가격 요거 하나 4만원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7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 보세요. 입구도 어쩌면 이렇게 요런 부분까지 이렇게 살려놓은 신발 화분, 진짜 요런 것부터가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진짜 사장님 수제 화분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날만 합니다. 정말 화분 정말 너무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화분을 어떤 님이 가져가실지, 정말 신발 화분 가져가시는 모든 님들 다들 행운이 있으시길요. 요 화분으로 인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하나 구입지 4만원이고요. 세트로 구입하시면 7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이 화분 진짜 화분 잘 만든 건데 이렇게 나왔냐. 9번입니다. 9번인데요. 요건 이렇게 색깔 보세요. 색깔이 하늘색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신발이 굉장히 오래된 듯한 굉장히 그런 신발 같은 표현을 살려준 신발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굽을 살리고 뒤에 로고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원래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드려요. 왜냐면 이거를 유약을 진짜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도 그 나름대로 멋있긴 한데,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는 안 내놓으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저렴하게 드리면 분명히 우리 보시는 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요 뒤에도 이렇게 좀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가격을 요거는 4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원래는 5만원 받으시는 건데 요거 4만원에 드린대요. 요거 4만원에 드리고, 요건 세트로 구입하실 때, 요 사이즈를 말씀 안 드렸네요. 요 사이즈는 이렇게 종이컵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는 11cm, 길이는 17cm, 요거 내경 사이즈는 8c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구입하시면 4만원인데, 요것도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요거 7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조금 그 유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요거 저기 뭐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사장님을 잘 구워 삶으세요. 전화 통화하셔서 요거 갖고 싶은데 더 싸게 달라고 한번 졸라보세요. 요거 가격 4만원에 세트로 구입하실 때 7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금 작은 듯한 신발인데, 지금 요것도 정말 예쁘죠? 요것도 운동화 끈을 이렇게 해놓은 요런 모습에다가 이렇게 또 속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신발이 그리 크지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밑에를 봤어요. 요것도 물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요것도 사이즈 보면 종이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높이는 2cm,
길이는 16, 요 내경 사이즈는 7cm입니다. 아, 요거 진짜 너무 예쁜데요. 진짜. 제가 다 욕심이 났는데 어떡하죠? 아,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욕심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요거는 3만원이에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진짜 착하게 드린다고. 아, 진짜 이거 만들려면 너무 힘든데. 원래 작게 만들수록, 뭐든지 보면 옷도 그렇고, 작게 만들수록 더, 그 섬세함을 요구하고 만들기가 더 힘든다는 거 아시죠? 뭐 작은 화분이긴 한데 가격은 요거 3만원이에요. 또 요것도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5만원. 야, 진짜 이거 하나에 5만원 해도 될 정도로 진짜 그렇게 이 수제 화분이 굉장히 멋진데 요거 세트로 구입하시면 5만원이래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여드리는 신발은 진짜 단 그렇게 다 세트로 하나씩밖에 없는 신발 화분인데요. 먼저 선택하시는 분들이 먼저 주문하시고 돈 먼저 또 주문을 하셨어도 돈 입금을 먼저 해주시는 분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님들 보시고 마음에 드는 신발 얼른 찜하시고 먼저 입금을 해주시고 하면 이 신발을 차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거 10번 가격은 3만원, 세트로 구입하면 5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 11번도 유아 신발이라 해야 될까요? 아동화 신발치고는 작고 아가들이 신는 신발인 듯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다른 신발처럼 똑같이 구글을 또 살려주셨고 로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앙증맞고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운동화끈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요거는 지금 종이컵 이렇게 비교하면 사이즈가 이렇고요. 높이가 7cm, 길이는 15cm, 요 내경 사이즈는 6cm입니다. 요것도 신발이 작지만 물구멍은 두 개를 해 놓으셨네요. 요것도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요거는 25,000원이에요. 높이가 7cm, 길이 15cm, 내경 사이즈는 6cm인데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세트를 구입하시면 요거 4만원입니다. 진짜 우리 고은님들이 이런 화분 가격은 더 잘 아시죠? 요거 진짜 하락값밖에 안 돼요. 세트로 구입하시면 요거 4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귀여운 신발 화분 11번 하나는 25,000원, 세트 구입 시 4만원입니다. 요거 12번입니다. 12번. 얘는 어느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총알을 맞고 왔을까요? 신발 보세요. 신발 화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이거는 어느 전쟁터에 갔다 왔길래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월남 전쟁터에 나갔다 신발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신발이 너무 멋지죠? 컬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색깔이 날 수 있다는 게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색깔인 듯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멋있죠?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터져 있는 이런 모습이 포인트인 것 같고 끈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요것도 이렇게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종이컵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런 사이즈인데요. 높이는 13cm, 길이는 19, 내경 사이즈는 9cm인데요. 요거는 하나예요. 하나. 세트가 아니라 요거 한 개. 한 개라서 요거는 가격이 이게 지금 사이즈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6만원입니다. 6만원. 이렇게 하나짜리. 요거는 세트가 아닌 요거 하나짜리 가격은 6만원입니다. 정말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착하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욕심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12번 가격은 6만원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 이것도 이렇게 완전히 얘는 더 큰 총알 자국 있네요. 와, 아까는 좀 찢어진 듯한 그런 모습인데 완전히 총을 대단한 아주 엄청난 총알을 맞은 듯합니다. 이런 색깔이에요. 요 트임도 되어 있고 이런 컬러인데요. 요 신발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신발 사이즈를 보면 군대를 안 갔다 온 어디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사이즈는 그런데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해놓으신 이 모습이 참 너무 멋지답니다. 요거 사이즈는 지금 종이컵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고요. 높이는 13,
길이는 17, 내경 사이즈는 8cm입니다. 요것도 하나예요. 세트가 아니라 요거 한 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6만원입니다. 13번 가격 6만원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 14번 요것도 색깔이 진짜 요거는 또 다른 색깔이네요. 요런 색깔을 또 냈습니다. 요것도 조그만 화분이긴 한데요. 요렇게 내경 사이즈는 그래도 굉장히 좀 큽니다. 요것도 요렇게 생겼고요. 14번 크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요렇게 컵 기준으로, 종이컵 기준을 했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됐고요. 높이가 12cm, 길이가 16cm, 내경 사이즈가 9cm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것도 요거 하나예요. 요것도 세트가 아니라 하나인데 요거는 4만원입니다. 이렇게 4만원입니다. 4만원. 14번 가격은 4만원입니다. 15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신발 진짜 너무 앙증맞아요. 이렇게 제 손바닥에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요거 아가 신발, 신생아 신발인가 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굽도 이렇게 굽을 살려줬고요. 얘는 워낙 작아서 물구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죠? 웬일이야. 요거는 그냥 장식해 놓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요건 사이즈가 지금 높이가 6cm이고 길이가 10cm, 요거 내경 사이즈는 4c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트로 요거 구입하시면 4만원에 드린다고 해요. 요거 안내 놓으신다 그랬는데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욕심내시는 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가격은 세트에 4만원입니다. 15번 4만원. 네, 오늘 이렇게 신발 화분 15번까지 15종류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전화번호 여기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이 전화번호 보시고 주문 문의하시면 됩니다. 누가 가져가기 전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발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요. 멋진 신발 화분 많은 주문해주세요. 15번까지 밖에 없고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빨리 주문하셔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고님들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